에어컨의 구조와 온도를 떨어뜨리는 원리, 그리고 습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박정훈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이 질문은 열역학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간단히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에어컨의 작동 원리 함께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에어컨마다 디테일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구조를 순서대로 비열해보자면 차가운 기체 상태의 냉매를 강한 압력으로 압축시키는 부분인 컴프레서, 압축기와 압축되면서 뜨거워진 기체 냉매를 외부의 공기와 접촉시켜 액체 상태로 만들어주는 컨덴서, 응축기, 응축된 액체 상태의 냉매를 급팽창시키는 부분인 팽창 밸브와 팽창된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차갑게 만들어주는 evaporator, 증발기가 있습니다. 먼저 압축기입니다. 증발기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들어오게 된 기화된 냉매는 바로 이 압축기에서 전기 에너지에 의해 꾹꾹 눌려 담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체의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온도와 압력이 오를 대로 오른 기체 냉매를 압축기는 응축기 쪽으로 방출하게 되며 이때 냉매는 뜨거워진 자신의 열기를 외부의 공기에 전달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액화되게 됩니다. 응축기에서 액화가 일어나 열을 방출한 냉매는 쉴 틈도 없이 이번에는 팽창 밸브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응축된 냉매를 모세관을 통해 빠르게 방출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움직이는 유체를 설명하는 법칙인 베르누이의 법칙에 의해 유체의 압력이 매우 낮아지게 되며 이렇게 압력이 낮아진 냉매는 주변의 열을 흡수해 기화하기 아주 쉬운 상태, 즉 주변의 열을 쉽게 빼앗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의 냉매가 외부의 열을 빠르게 흡수하여 기화하는 일이 증발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동시에 증발기 근처의 공기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실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바로 에어컨의 냉방의 원리랍니다. 이러한 냉방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실내에서 마구마구 돌아다니던 습기, 즉 물분자는 에어컨 내부의 증발기에서 응결되어 물로 변하게 되고 이 물이 배관을 타고 외부로 방출되는 것이 바로 에어컨의 제습의 원리가 되는 것이랍니다. 결국 에어컨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실내에 있는 뜨거운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외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열은 전기 에너지에다가 내부에 있는 열 에너지를 엎어서 바깥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사실 에어컨을 이렇게 많이 키게 되면 실내에 있는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진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시키기 때문에 도시 열섬 현상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어떠셨나요? 에어컨의 원리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도화주세요는 매주 화요일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를 선정하여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과학적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여서 여러분께 그림을 통해 재밌게 설명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